배고프죠. 배고프다. 애가 또 얼마나 많이 먹을 나이야. 맞아. 20kg를 걷고. 그때 병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다. 어린 나이. 그렇지. 아무도 구해줄 사람도 없고 무섭고. 그렇지. 그런데 번뜩이는 생각이 났어. 아, 나 가방. 가방 있었어? 가방 챙겼어? 병호의 가방에는. 자, 진짜 있는데요? 뭐? 사과? 사과. 네, 운동은 사과지. 맞아요. 배. 배가 있었어. 그때부터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 안에서의 생활이. 배가 고플 때마다 꺼내서 한 입씩. 야, 12살짜리가 똑똑하다. 진짜 먹고 싶어. 너무 배고파. 병으로 빙의가 완전히 됐네.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한 번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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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시 소리치기를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가면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내보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앙! 울기 시작해. 그런데 기적처럼 문이 열립니다. 오 마이 갓. 근데 뭔가 이상해. 어라 제발 와봐. 여기 누가 있다 해. 한국말이 아니야. 어디? 병호 얼마 당황스러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보니 병호가 들어간 곳은 가 건물이 아니고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 그치, 화물이었어.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에 그럴 수 있지. 병호가 들어갔던 거야. 그게 그대로 실려서. 그대로 실려서 간 건데 그 컨테이너는 어디로 가 있었냐. 네, 어디? 파나마 국적 화물선에 파나마? 실려서 병호가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곳 어디예요?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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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대만 찌릉왕에 도착. 우와, 대만. 대만. 대박. 대만 찌릉왕. 그럼 대만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앞서가지 마세요. 아. 제 이야기 빨리 얘기해주세요. 야, 이거 이런 반응 좋다. 막 궁금하지. 너무 궁금해. 병호 어떻게 됐을까? 병호는 대체 이 컨테이너에 얼마나 갇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갇혀 있어? 무려 42시간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42시간? 그러면은 거의 이틀. 거의 이틀을.